아, 이제 정말 진검승부입니다. 평택 출신의 두 선수가 맞붙었어요. 평택 더비라고 해야 될까요? 두 선수 모두 선후배 네. 사이고 네.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했던 볼링장에서 손혜린 선수는 거의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최현영 선수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저하고 같이 볼링도 많이 쳤고 오랫동안 같이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선수들인데 네. 이렇게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막 맛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원영 선수와 손혜린 선수는 또 결승전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원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전에 뭐 세 게임째부터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에버레이지가 뭐 256점. 와, 이게 볼링 저도 볼링 선수로 오래 했지만 아홉 게임을 이렇게 256점을 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점수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물론 오늘 TV파인에 올라온 모든 선수들이 다 굉장히 고득점을 기록했지만 최원영 선수는 특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TV파이널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득점이 지금 이 TV파이널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권기창 안동시장께서도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이번 대회에 또 수고를 해주신 내빈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이런 경기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최원영 선수와 손혜린 선수의 결승전이 시작되겠습니다. 평택 출신의 선후배 간의 맞대결. 준결승에서 1위로 당당하게 TV 파이널 진출한 최원영 선수입니다. 팀 MK 소속이고요. 최원영 선수도 어릴 때부터 뭐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4, 5위 결정전 그리고 3위 결정전 결승전까지 아. 와, 이제야 좀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네네. 네. 손혜린 선수가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결승전에서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손혜린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점점 자리가 지금 잡혀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 최원영 선수는 워낙에 RPM이 높은 선수이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더 인사이드 쪽 오른손 기준으로 좀 더 왼쪽 라인을 공략해서 투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원영 선수의 첫 투구 엄청난 RPM입니다. 네. 지금 저 RPM은 거의 뭐 600 RPM RPM에 속하는 회전수로 보면 거의 20회전이 넘는 그런 회전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 지금 모습이 최원영 선수가 한참 더 젊을 때 어릴 때에 비하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더 엄청났습니다. 네. 손혜린 선수 자, 첫 프레임에서 7개의 핀을 쓰러뜨렸는데요. 일단 경기 출발은 최원영 선수가 조금 더 좋아요. 네. 아무래도 경기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첫 투구가 약간 좀 실투가 나는데 오히려 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깔끔한 스페어고요.
여자 선수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손예린 선수를 보면 오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참 씩씩하다. 아, 꿋꿋하다, 씩씩하다. 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네. 네. 두 번째 프레임. 오. 자, 손예린 선수가 첫 프레임에서는 세 개 핀을 남겼고 지금은 네. 또 이제 네 개 핀이 남아 있습니다. 아, 포켓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핀을 많이 남기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죠? 지금 두 프레임 모두 연속. 너무 오래 쉬었나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스플릿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스페어 성공합니다. 이렇게 손예린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더라도 또 금방 회복을 또 잘하는 선수니까요. 맞습니다. 예. 최원영. 프로 선수 중에서도 이 베테랑 선수 최원영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선과 준결승 이번 레인의 난이도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 최원영 선수 현재까지 완벽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볼링 선수 중에서 가장 이 볼링에 대한 센스가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 최원영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블을 기록한 최원영. 쓰러뜨리지 못했고요. 지금은 볼을 제대로 익스텐션 하지 못하고 약간 엄지를 약간 놓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워낙에 이제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장도 굉장히 조용해요. 그렇습니다. 예. 두 개의 핀 쓰러뜨리면서 스페어. 최원영 선수가 작년에 TV 파이널을 다섯 번 올라갔는데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작년에 랭킹이 2위를 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올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5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상대 손예린 선수고요. 네. 손예린 아, 10번 핀입니다. 잘 나지 않는 그런 핀 액션이 왼손 볼로에게 특히 손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RPM이 높진 않지만 저 굉장히 많은 턴의 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회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런 선수들은 좀 핀 액션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7번 핀이 남게 됐습니다. 지금
세 프레임 연속으로 이제 스페어를 하고 있는 손예린 선수고요. 이시다 선수는 이제 관중석으로 들어가 있군요. 많이 아쉬울 거예요. 예. 저 위치에 본인이 경기를 그렇습니다. 최원영 선수와 경기를 하는 상상을 했을 텐데. 네. 예. 자, 볼을 바꿨죠? 네 번째 프레임. 이번 결승전에서는 손예린 선수의 스트라이크가 잘 안 나와요. 네. 저는 전 게임에 이제 후반에 가면서 손예린 선수의 그런 센스 타겟이 많이 안정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페어. 7-6-9-9 스페어를 네 프레임에서 기록하고 있는 손예린 선수고요. 최원영 선수의 네 번째 프레임입니다. 액션이 저 10번 핀을 스쳐갔어요. 네. 아주 강력한 핀 액션이 마지막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10번 핀을 건드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야, 저 핀 액션이 저렇게 나는데도 저 10번 핀이 메신저 핀이 분명히 갔는데 스페어에 성공을 했고요. 네. 아 지금 최원영 선수의 어머니께서 또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항상 이렇게 TV방에 올라가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오셔서 응원을 하러 오시죠. 네. 많은 그 핀의 차이는 아니에요, 두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네. 5프레임에서 다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최원영 선수입니다. 아, 오늘 최원영 선수 표정이 평상시보다 좀 굉장히 좀 심각하다. 경직돼 있다. 조금 예. 무겁다.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원래 또 최원영 선수가 팀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세리머니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팀에 웃음을 주는 선수인데요. 우승을 엄청 좀 갈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런 부분은 손예린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시작했어요. 이제 네. 손예린 선수 스트라이크로 따라가는 손예린 선수입니다. 예, 10핀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예열을 모두 마치고 네. 액션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기분을 잘 안 드러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네, 네. 이 스트라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손예린 선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예린 선수 이런 모습 보기 좋아요. 네. 스스로가 긴장을 좀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을 노리고 있는 손예린입니다. 아쉽겠네요, 손예린 선수. 아쉽네요. 네. 네. 잘 투구를 했어요 지금. 그렇죠. 잘 투구를 했는데
여기서 예, 더블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약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위크 세븐이잖아요. 네네. 위크 세븐 그럼 핀 모션이 나왔는데 핀 액션이 나왔는데 아 조금 약하다.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스퀘어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50%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최현 선수 여기서 핀을 벌릴 수 있을지 중요한 6프레임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최원영 선수고요. 네. 더블 노리는 최원영인데요. 더블! 아 오늘 평상시의 모습과 좀 달라요. 최원영 선수 굉장히 진지해요. 예, 오늘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거든요. 네. 이제는 터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터키까지. 아 최원영 선수. 네. 점수 차이를 확실하게 지금 벌려놨어요. 네. 선수가 괜히 준결승 1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우 저 볼의 움직임을 보세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최원영 선수가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스트라이크 나와야 하는 손흥민인데요. 와우. 건드려주질 않았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야. 이번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스트라이크 운이 좀 많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 레인에서는 조금 약한 모션 핀 액션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지금 강한 핀 액션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조금의 차이,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핀 액션의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저렇게 코너핀이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런 미세한 조정을 손혜린 선수가 사실 저렇게 그런 상황에서 잘 지금까지 뭐 예선이나 준결승 그리고 TI 파이널도 지금 뭐 세 게임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잘 극복을 하고 왔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본인이 할 거 다 해놓고 최원영 선수의 투구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최원영 선수의 이번 대회 컨디션이 너무 좋긴 해요. 맞습니다. 살아있군요. 네. 자, 이러면 이제 20핀 정도로 다시 좀 좁혀지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볼링볼은 동그랗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오! 미스가 자. 있었어요. 이 미스는 네. 최원영 선수의 너무 큰 실수예요. 네, 아까 4프레임에서 스페어를 할 때 약간 당겨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10핀차 여유는 있지만 이제 굉장히 10핀차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이거든요. 그렇죠. 아, 9프레임입니다. 최원영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최원영 선수 18프레임째에 실수를 한번 하고 네 9프레임에도 약간 흔들릴 뻔했는데 아 행운의 스트라이크 나왔죠. 예. 본인도 좀 놀란 것 같아요. 네. 자, 손혜린 선수에게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10프레임까지 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 223점이라는 점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최원영 선수는 무조건 더블을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손혜린 9프레임인데요. 아쉽네요. 기회를 살리지 못하네요. 최원영 선수가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네. 사실 이 실수를 한 최원영 선수도 긴장을 하겠지만 네. 지켜보고 있는 손혜린 선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샷이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샷이었는데 많이 아쉽게 됐네요. 네. 물론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자, 이러면 손혜린 선수는 마지막 10프레임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서 203점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이번 결승전의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왼손 볼러들한테는 7번 핀이 잘 안 쓰러지는데 그렇습니다. 유독 이제 10번 핀이 많이 살아있는 손혜린 선수인데요. 이게 TV 파이널에 올라오면은 평상시 그러니까 내가 준결이나 예선하고 많이 달라 그러니까 레인 변화가 약간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네. 이 TV 파이널이 되면은 선수들의 긴장도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약간 좀 핀캐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아 근데 손혜린 선수 너무 벌써 세 번째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정말 국가대표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잘해줬고요. 192점으로 결승전을 마무리한 손혜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최원영 선수의 마지막 프레임이고요. 최원영 선수는 가볍게 마지막 프레임 샷을 하면 되겠죠? 네. 아, 스트라이크로 10번째 프레임에 첫 투구 마쳐버렸습니다. 최원영 선수가 지금 8승에 성공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게 무려 1964일 만에 우승이에요. 예. 와. 그동안 항상 정상권에 있지만 TV 파이널에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우승을 지금 5년째 못하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하고 있는 최원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투구 역시 네. 스트라이크.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주고 있는 최원영 선수입니다. 자 이제 최원영 선수의 챔피언샷이고요. 마지막 최원영의 챔피언샷 스트라이크.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성공한 최원영 선수입니다. 최원영 선수가 2024 안동컵 국제 오픈 볼링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정말 감격적인 우승입니다. 최원영 선수 통산 이제 8승째를 기록하게 됐고요. 정말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 들어올리게 된 최원영 선수입니다. 손혜린 선수도 오늘 총 3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예,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아, 마지막에 본인은 많이 아쉽겠지만 잘해주면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하지만 국가대표 에이스답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거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원영 선수의 우승 특히나 이제 올해 마지막 대회 이 오픈부에서 우승했다는 게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럴 때 좀 눈물 글썽이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요. 최원영 선수는 전혀 뭐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네, 워낙에 우승 경험이 또 많다 보니까 네. 두 같은 지역의 선후배가 네. 저렇게 TV 파이널에 저렇게 같이 결승에 올라서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거 아 정말 보기 좋고 뿌듯하고 감회가 좀 저도 뭐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하네요. 네. 또 이제 워낙 최원영 선수와 친분이 있으신 네, 권영준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네네. 아 최원영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우승컵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뭐 경기 초반부터 정말 깔끔한 스트라이크로 출발을 했던 최원영 선수였고요. 사실 이 4, 5위 결정전과 3위 결정전보다 손혜린 선수가 조금 이제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손혜린 선수도 굉장히 뭐 최선을 다했고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조금 좀 운이 따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줬던 이 손혜린 선수에게도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최원영 선수는 이제 결승전 한 경기만 치르고 오늘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